안녕하세요. 저는 면목댁에서 실령님을 모시고 있는 제자 연희궁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쥐띠. 그것도 20대가 있고 30대가 있고 또 40대가 있잖아. 네. 20대 쥐띠. 20대 쥐띠. 20대 쥐띠들 조심해야 됩니다. 글쎄요,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될까? 20대 분들은 네. 일단 건강이 또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. 네. 응, 20대인데 건강에 지금 문제가 간단 말이야. 네. 건강을 해야 돈도 벌고 돈을 벌어야 뭐 재미도 보고 행복도 할 거 아니야? 20대 분들, 쥐띠 분들이 일단은 사고가 많이 나요.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 받다 보면 내 몸에 또 무리가 가서 병원에 들락날락 형국이 있어요. 사람을 만나면서 신중해야 되겠지. 내가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융통을 해서도 줄 수가 있어. 네. 이분들이 내가 있는 거 주면 그래도 내 골치 아픈 거 알잖아. 네. 그런데 사람을 엮이다 보면 구설에 이거 관제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네. 내가 수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수습도 못하고 하는 거야. 배짱 조심해야 돼. 저희가 남자의 기운을 제가 더 많이 감지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30대 분들,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올랐다 내렸다 감정 기복이라고 해야 되나? 이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분들은 사람, 남자 남자의 구설이 또 애지간히 또 피곤합니다. 결혼 운은 없는데 남자를 내가지고 소위 말하는 문어다리, 양다리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. 남자를 만나도 좋다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. 기존에 만났던 분들하고 유치를 하면 했지 네.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요거는 인간의 그리고 제가 띠로 말씀 어떤 띠가 안 좋나요? 지금 안 좋은 띠로 물어보셨죠 저한테. 띠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삼재에 들어간 분들도 좋지는 않고요. 예. 네. 아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커트